맹꽁이. 맹꽁이의 재미있는 중국 고사성어. 오늘도 또 옛날 중국 얘기를 들으면서 또 고사성어를 또 하나 배우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런 단어 한번 탁 써주면 완전히, 와, 이 사람 정말 놀랍니다. 유식한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저런 말을 쓸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딱 벌써 인정을 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고사성어 잘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상식도 늘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요.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같은 또 고사성어도 많잖아요. 많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재미있는 고사성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고사성어일지 맹꽁이와 함께 가봅시다. 출발. 진공지녀. 진공지녀. 여기서 징, 이제 경공지저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징은 놀랄 경이고, 궁은 활을 당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활을 얘기합니다. 활궁이고, 쯔는 그냥 어기조사지이고, 조는 새조를 말합니다. 저 이제 화살에 놀란 새란 뜻입니다. 화살에 놀란 새란 뜻인데, 이제 한번 크게 놀라서 조그마한 일에도 겁을 내며 위축되는 사람을 이제 비유한 것입니다. 겁 많은 사람이네요. 이제 겁이 조금만 뭐 어째도 화들짝 놀라고 막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활이 나오고 새가 나오는데 왜 놀라서 이런 걸 비유되는지 또 옛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이 옛날 얘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만 맨날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재밌는 얘기를 좀 재밌게, 정말 재밌게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아주 재미있게 구수하게 꽁이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위나라 때 활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화살을 일단 당기기만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이제 왕의 눈에 들게 되지요. 근데 하루는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머리 위로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기러기 대 철새들이 쫙 열을 맞춰서 날아가는 거죠. 한 마리가 한 날아가는 마리, 지금 한 마리만 날아가고 있어요. 거죠. 원래 기러기는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항상 뭐 일자로 갔다가 사람 인자를 만들면서 날았다가 하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이제 새입니다. 무리 지어서 활동하는 새인데 딱한 마리가 머리 위로 그때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님, 제가 저 기러기를 화살 없이 그냥 활만 당겨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로 약간 비웃으면서 진짜? 어디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화살도 없이 그냥 화살도 없이 활로만 해서 새를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총알 없이 총을 그렇죠. 쏴서, 총알 없이 그냥 총알 없는 총을 쏴서 빈 총을 쏴가지고 새를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맞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당연히 그걸 못 믿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너 어떻게 화살도 없이 저 새를 날아가는 새를 잡는다고 하는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기러기가 머리 위를 날아갈 때에 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을 꺼내서 활을 힘껏 당깁니다. 그러면 이게 화살이 없지만 힘껏 당기면 거기에서 퉁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퉁 소리와 함께 그 머리 위를 날아가던 기러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바로 진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왕이 너무 놀라서 아니 화살도 없이 그냥 활만 당겼는데 새가 진짜 떨어지네? 당신에게 이런 재주가 다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네. 이렇게 놀랍습니다. 칭찬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너 능력이 아니면 그럼 새가 왜 떨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방금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주의하여 봤는데 일단 천천히 날아갑니다. 천천히 날아간다는 뜻은 얘가 몸이 지금 시원치 않다는 거, 몸에 상처가 있기 쉽다는 거,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는 소리가 너무 구슬프다는 거예요. 그 뜻인즉 이 기러기는 무리로 지어서 다니는데 얘가 무리에서 떨어진 지 오래되어서 너무 슬퍼서 외로워서 구슬피 울고 있다는 울음소리가 처량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심신이 다 약해졌잖아요. 심신이 다 약해졌을 때는 조그만 소리에도 새가 놀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방금 제가 당긴 활그퉁 하는 소리에 놀라서
막용 빨리 도망을 가려고 용을 쓰다 보니 몸에 난 상처가 다시 터져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저절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경궁지조라는 성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이거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활소리만 듣고도 새가 놀란다, 놀라서 떨어진다. 저는 또이또 구사성어를 들으면서 네. 뭐이 말도 맞는 얘기인데, 네. 저는 여기에서 더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이 장군이 그 세밀한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었을까? 미리. 그렇게 어떻게 아, 보면은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주변을 세밀하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말듯이 더 옳은 거 아닌가. 그렇죠. 거기 어떻게 보면 놀라서 아주 떨어지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네. 그 부분을 다 살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그게 거죠.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어느 누가 네. 요즘에 이게 살다 보면은 아주 신비롭고, 우리가 뭐 지금 저기 시골에서 꽃도 키우고 뭐 나무도 키우고 뭐 네. 길냥이한테 밥도 주고 이러면서 저기 살고 있지만은, 네. 사람들 들가에 핀 야생화 하나 살피지 않고, 여유가 또 없어요. 하늘에 두둥실 구름. 떠가는 구름, 하늘 한번 쳐보기 힘들게 열심히 그냥 네.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 그러 바쁘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다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는 건데, 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살피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모든 남들은 그냥 넘기는 부분을 다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관찰력이 아주 상당하고, 뭐, 네. 조그만 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네. 힘든 새라고 해서 활시했다고 해서 떨어져 죽지나, 우연히 네. 뭐가 그때 그렇죠. 떨어졌겠죠. 그 뭐가 맞게 약한 새라고 바로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뭐 말이 네. 됩니까? 솔직한 근데 얘기로. 그냥 이제 이런 네. 얘기로서 이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제 네. 생각에는 네. 몰래 가가지고 이 새한테 약을 먹여놓고서, 날아가라 했어요? 머리 위로? 예, 딱 해가지고, 아니면 종한테 약 먹인 새를, 날려보내랬어요? 타인한테 날려보내놓고 자기가 탁 해서, 뭐, 그 속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실 이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 이런 걸 어떻게 미리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걸 관찰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암만 하찮고, 뭐 평상시에 맨날 보는 거라 하더라도 한번 유익 있게 좀볼수 있는 좀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런 뜻으로 이 고사성어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경궁지조지 한번 크게 놀라면 조금만이라도 놀란다는 게 약간 네. 그게 생각나요. 뱀한테 한번 물리면 밧줄을 봐도 놀란다는처럼. 한국말에 이런 거 있어요. 네. 자라보고 놀라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 그런 말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뜻이다. 예, 뭐다 그렇게 뭐, 아니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어렸을 때뭐 개한테 물렸으면 뭐개 쳐다보기 싫잖아요. 뭐 그렇죠. 이런 거랑 또, 이게 약간 그런 아 쪽의 사람은 뭐 뜻이라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됐으면, 아 제가 뭐이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말도 맞는데, 네. 저는 이, 아 제가 여기서 뭐 그렇죠. 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은, 네. 다른 시각에서 또 항상 아, 보는 이 그런 새로운 맹의, 시각. 아, 예? 맹의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각. 네. 또 이거를 저 해야지 제가 좀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이 말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면 당연히 아우, 이거 얼마나 맞죠. 세월을 흘러오면서 쌓아온 지혜인데, 선인들의.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또 너스레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 배우러 가봐야 되겠죠? 네, 경궁지조에 관련된 예문 보러 네, 갑시다. 그럼 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진 후 모두 경궁지조가 되어 조금이라도 흔들려도 밖으로 뛰쳐나갔다. 地震后，大家都成了惊弓之鸟，稍有震动也向外跑。地震的지진을얘기합니다。地震后，지진후，大家모두都成了，모두이제뭐가되었다면，여기서大家都다합쳐서모두로그냥생각하면됩니다。成了뭐가되었어요？뭐가되었는가？惊弓之鸟，경공지조가되었네요。화려놀란새가되어서。稍有조금이라도 震动 흔들려도 여기서 震动은 흔들린다 뜻입니다. 震动 예, 흔들려도 向外跑 跑는 이제 달려나가다 뛰쳐나가다인데 向外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진 후 모두 경공 지저가 되어 조금이라도 흔들려도 밖으로 뛰쳐나갔다. 地震后，大家都成了惊弓之鸟，稍有震动也向外跑。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진한 걸또크게 일어나고 나면 진짜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조금만 흔들려도 깜짝깜짝 놀라지요. 너무 크게 저희 나라는 놀라서. 진짜 안전한 나라에서 지진이 네.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잘 모르지만 일본이나 이렇게 지진이 크게 많이 예. 발생하는 나라는 진짜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렇지. 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또 지진이 오려나 하고 막 그러면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가족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거죠. 거기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진짜 경공 네, 지저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그런 같은 증상이 보여도 그건 놀라서.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또 현상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빨리 네, 뛰어나가야 그렇죠. 되지. 항상 뭐 이제 아우 뭐 이렇게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이게 뭐 무감각해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地震后，大家都成了惊弓之鸟，稍有震动也向外跑。네. 네, 이래서 오늘도 또 네. 사설이 덕인 고사성어도 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그래도 그러려니 해서 좀 이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꾸. 정말 수고 부탁드려요.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